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담당하는 곽기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인데 회계원리의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회계원리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죠? 장부 작성하는 거죠. 그죠? 회계하는 게 바로 장부입니다. 결국은 예, 부기하고 같은 의미죠. 회계. 예. 부기가 뭐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부기, 부기. 첫 시간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 원리는 쉽습니다. 절대 어려운 과목 아니니까. 저하고 그냥 꾸준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조금 들으시다가 힘드시니까 또 간두고 또 제한테 듣다가 또 다른데 뭐 에듀윌에 가서 듣거나 뭐 다른데 가서 많이 듣습니다. 듣다 보면 자꾸 헷갈려 버리죠, 그죠? 저는 에듀윌 그 창립 멤버입니다. 창설 에듀윌에서 제가 강의를 또 오래 강의를 좀 해왔었고, 저는 강의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해왔으니까, 또 주택 관리사 강의는 제가 거의 초기부터 다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으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딱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이 좀 의자에 앉아 있는 거 그걸 좀 숙달시키게 돼요. 사실 이제 이래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인터넷 보면서 공부하시려 하면 참 힘드세요. 그 상당히 오래 앉아 있기가 아마 10분 20분 앉아 있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좀 이제 말하면은 한번 참고 한번 견디 보셔야 되죠, 그죠? 강의 내용은 들어보시면은 100%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 강의 이해를 못 시키면은 제 잘못이고, 이해를 하신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서 복습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건 이제 여러분들 할 몫이고.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질문 있으면 또 질문도 하시고. 예. 1월 1일에 우리가 이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 이제 장사 시작한다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장사든지, 그죠? 뭐 리어카 장사도 좋고, 떡볶이 장사도 좋고, 뭐 라면 전문점을 해도 좋고, 커피 전문점도 좋고, 어떤 사업을든 이제 구상을 해서 한다. 했을 때 이제 1월 1일 우리가 이제 잡았습니다. 그죠? 해서 이제 12월 말에, 그죠? 끝나죠. 그죠? 그 부기 말을 아십니다. 부기는 장부 기장입니다. 장부 기장의 주말이 부기입니다. 그럼 부기와 회계는 뭐냐? 같다 이겁니다. 같다. 아시죠?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약간 구체적으로 약간의 차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같다. 아시죠? 예. 자, 우리가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끝났다. 12월 말, 연말 되면 뭐 하죠? 그죠? 결산하게 되죠. 그죠? 결산. 자, 여러분들 이제 결산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결산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감을 하고 결산해보죠. 그죠? 그럼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얼마 벌었는지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내가 얼마 남았는지. 그게 첫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는 손익계산이라 이래 부릅니다. 손익계산. 예. 손익계산. 손익을 계산해 본다. 손해봤는지 이익반이 계산해 본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내가 시작할 때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돈이 얼마 되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때 쉽게 말해서 돈을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1년 계산해 보니까 지금 돈이 500만 원 있는지 또는 5,000만 원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재정 상태라 부릅니다. 재정 상태. 이걸 우리가 같은 말입니다. 재무 상태. 이렇게. 재무 상태. 예, 재무 상태 또는 재정 상태다. 손익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익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벌어들인 돈 있잖아요. 그냥 벌어들인 돈, 지출한 돈, 그걸 갖다 더하기 빼고 해봐야 되죠. 그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1억에, 1억, 그죠?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5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죠?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5천만 남았죠? 그죠? 예. 자. 자, 여기 수익이 얼마 남았습니까? 수익. 이제 처음에 조금 이제 약간 헷갈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실지 사회에서는 뭐 수익이다, 이익을 말 막 혼동했습니다. 누구는, 야, 내가 오늘 500만 원 수익 생겼다. 어떤 분은 500만 원 이익 생기다 이런 분도 있고, 수익과 이익을 혼동하시는데 회계에서 그거 하나는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걸 뭐라 하나 이라면 이익이라 합니다. 이익. 이걸 수익이라 합니다. 수익. 이거와 이건 전혀 다르죠. 그죠? 이걸 뭐라 할까요? 그렇죠. 비용이라 합니다. 근데 비용 1억 들어가지고 1억 5천에 팔았으니까 5천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익이라는 이익. 여기서 빼야 이거 나오죠. 잘 보세요. 이 1억 5천이라는 거 이거 더한 거잖아. 그죠? 이거 비용 더하기 이익을 수익입니다. 이거와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 요거 좀 구분하자. 아시겠습니까? 수익과 이익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회계원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익, 이익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익에서 비용 빼야 이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돈, 수익에서 지출한 돈, 비용을 빼고 나면 이걸 뭐라 한다? 이익이라 부른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부르고. 자,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뭐죠?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죠? 1억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억.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억을 뭐라 부를까요? 자본금. 예, 맞죠. 그죠? 자본금. 맞습니다. 또 뭐라 부를까요? 자본금. 예. 이걸 자본이라 하죠. 그죠? 1억이 자본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산. 1억. 1억과 시작했잖아요. 자본이 1억이고 자산도 1억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있다. 부채. 3천만 원. 그러면은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7천만 원 됩니다. 요 원리. 자, 부채가 없으면은 자산과 자본은 같아지죠. 그죠? 그런데 부채가 있음으로써 자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상관관계 어떻게 될까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다시 시작.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 마이너스 자본은 부채. 세 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자산 마이너스 자본도 부채. 아시겠죠? 그죠? 요거 아시겠죠? 요거. 예.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 그러면은, 자, 1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기에 부채가 3천이 있습니다. 내 돈 얼마죠? 7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돈이 뭐죠? 자본입니다. 내 돈. 요거는 네 돈. 요건 내 돈. 아시죠? 예. 이거는 총 우리 운영 자금 전체를 말하는 거고, 항상 이게 내 돈 아닙니다. 내 돈 아니, 요게 내 돈, 그죠? 요게 내 돈. 요게 순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자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니 돈이죠, 니 돈. 타인 돈이니까, 그죠? 니 돈. 내 돈, 니 돈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합한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 회사 자산이 아니,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내 돈 아닙니다. 그죠? 은행이 빌려온 돈 다 갚고 나야 남는 돈이 내 돈이죠. 그걸 뭐라 부른다? 자본이라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걸 했습니다. 예, 수익, 비용, 이익을 구분하는 방법하고 자산, 부채, 자본 구분하는 방법 이제 이해하셨죠? 아주 중요하면서도 이 끝까지 나옵니다. 예. 회계 원리는 시작이 나중에 끝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 관계 아시겠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재무선 들어가는 뭐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다.
여러 어떤 관계 설명하죠? 예,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재무 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자산과 부채 상태를 안다면은 빼버리면은 뭐가 되죠? 자본이 되죠. 손익 계산을 안다는 것은 수익과 비용만 알면은 빼버리면 뭐가 된다? 이익이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알고 이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요거. 이거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이 회계 원리입니다. 회계 원리. 아, 이거네. 별거 아니죠, 그죠? 이게 회계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자산이라 하는 게 그냥 자산 가는 거죠. 뭐 안에 내용이 있겠죠, 그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현금도 자산이고, 은행 예금도 자산이 되고, 주식도 자산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팔귀한 상품도 자산이고, 내 건물도 자산이잖아. 그죠? 부채는 뭐죠? 은행에 빌려놓은 차입금이라든가, 어음을 내가 발행했다. 지금 이거 부채가 되죠. 그죠? 수익이랑 물건 팔아서 매출액 이런 게 수익이고, 비용하면 뭐 급여를 지급했거나, 집세를 지급했거나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하나 그걸 이제 우리가 항목 계정 과목이라 하는데, 요거 앞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요게 회계 원리 과정이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회계 원리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공부할 게 뭘까요? 그렇죠. 자산 공부하고, 부채 공부하고, 자본하고, 수익하고, 비용하고, 이익하고 나면 끝나버리죠. 요게 과정입니다. 자, 시작.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끝. 물론 이제, 우리 모든 기본서도 보면은, 그 기본서에 보면 끝에 뭐야? 부록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하고 부록, 그죠? 부록 있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끝에 가면은 약간의 이제, 우리가 하다가, 우리가 뭐 감가 상가를 하는데, 증액법을 하다가 뭐 정률법으로 바꾸는다, 중간에. 개정할 수 있잖아, 변경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회계 변경이라 하는 겁니다. 회계 변경. 예. 또, 우리가 상품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갖다가 기장하는 장부를 우리가 상품 재고장이라고 부릅니다. 상품 재고장, 뭐 수불장이라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품 재고장인데 그게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이동 평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그 방법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기업마다 어떤 방법이든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필요할 때는 선입으로 했다가 또 내가 필요하면 이동으로 해버리면 이걸 이익을 조작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조작.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 근데 그걸 조작 못하게 선택에 대해서는 너가 마음대로 해라. 여러 가지 항상 방법이 주어집니다. 마음대로 하되 한번 선택하면 어떻게 한다? 끝까지 다 그 방법 해라 이겁니다. 그게 회계. 예.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해야 변경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회계 변경이라 하는 거고. 하다가 보면 틀릴 수 있죠. 그죠? 오류. 그거 틀리면 고쳐야죠. 오류 수정. 이런 거. 요에 대해서. 또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이 자산, 부채, 자본의 이 상태를 표를, 일람표를 우리가 재무 상태 표라 이래 부릅니다. 요 재무 상태 표이랍니다. 표. 표. 이게 과거에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걸 이래 부릅니다. 재무 상태표. 이거 뭐라고? 손익 계산서 이래 부르죠. 손익 계산서. 이걸 우리는 재무제표라 이랍니다.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라는 이제 결산 보고서인데 재무제표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까지. 그러면은 요 속에서 다 나오죠.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 거는 재무상태표가 되고 수입, 비용, 이익 있는 거는 손익계산서가 되고 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해놓은 거는 자본변동표 요게 현금에 대해서 자세히 해놓은 거는 현금흐름표가 되어버립니다. 이 외에는 없죠. 이게 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 우리 앞으로 공부하려고 이거구나. 회계 원리다.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 회계 원리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게 회계 원리인데 우리 시험에는 원가도 하게 됩니다. 원가. 원가. 그게 뭐냐 하면은, 예, 이거죠. 그죠?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재료를 사왔습니다. 이런
분필 주우게 만들 재료를 사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재료 아시겠습니까? 사와서 이걸 우리 공장에서 만든다 그죠? 제조. 이걸 만들고 나면 뭐가 될까요? 제품이 되죠, 그죠? 제품.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을 이제 시장에 가져가죠. 시장에 예. 뭐 진열을 했거나 아무튼 이제 팔기 위해서 내놓은 상태를 보니까 상품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뭘 붙여야 될까요? 그렇죠. 이익을 붙여야 되죠, 그죠?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남아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재료를 사와서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제품 만들어서 시장에 이제 갖다 내놓습니다, 그죠? 팔고 팔게 내놓고 내놓을 때는 이익을 붙여서 판다, 그죠? 그러면은 이 재료를 가져와서 요 만드는 요까지 요걸 우리는 원가 만들 때 원가를 알아봐야 되죠, 그죠? 제조 원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 요거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익, 그죠? 이익. 그렇죠, 그죠? 핵심이 요거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재료를 사와서 만듭니다, 그죠? 원가 알아보죠. 여기 바로 뭐다? 원가 계산. 이걸 우리가 원가 해결을 하는 겁니다. 원가. 그 이걸 뭐라 한다?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이 서로 막 나갔다 도다 하죠. 왜? 상품을 팔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고 그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도 하고 또 주식에 투자도 하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런 거죠. 자산의 변동사항.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재무 해결하는 겁니다. 재산의 상태죠, 그죠? 재무 해결. 이걸 뭐라 한다? 원가 해결하는 겁니다. 원가 해결. 이건 이제 원가 계산하는 원가 해결을 하는데, 이렇죠? 이게 묶어서 회계학이라 하는 겁니다. 회계학. 이 원가 해계와 이 전체 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전체 이제 회계학인데, 우리 시험은 보면은 제목은 회계 원리라 되어 있어요. 이쪽이 회계 원리죠. 그런데 조금 변칙입니다. 그죠?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옵니다. 우리 주택관리 시험에. 그런데 그 비중은 이쪽에서 20%입니다. 여기에서 80%. 그리 재무회계에서는 80%가 나오고 원가 쪽에 20% 나옵니다. 우리 시험 문제 보다 몇 문제냐? 40문제 나옵니다. 객관식 40문제. 오지선상입니다. 40문제면은 그러면은 80%니까 이게 몇 문제? 그렇죠. 32문제 나오죠. 재무회계. 여기서 몇 문제? 8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에 1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회계가 자꾸 어렵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뭐 과락을 면하고, 민법이나 시설에서 조금 보충하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시설이 또 어렵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런 나와버리면은 그 점수를 못 답니다. 더 이상. 그런데 제가 회계 원리 강의를 한다고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다들 그 제 말씀을 갖다가 믿어주는데 회계에서 점수를 얼마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목표 80점입니다. 기본 80점. 100점은 더 좋고. 그런데 적어도 80점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6점 이상 합격이니까 80점 받아가 10점씩 20점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10점을 민법에 10점 보태주고 시설에 10점 보태주자 이겁니다. 편안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 또 걱정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 나는 또 계산이 넣는데 계산. 시키지 마세요. 계산은. 예.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요 독수리 타법을 해도 됩니다. 계산기를 하면 되니까. 우리는 다행히 시험장에 이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있죠. 공무원 뭐 세무직, 관세직 이런 시험이 회계학의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거 계산기 못 가갑니다. 못 가져도 하는데 우리 주택관리사는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하면 되죠. 그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항상 요 손바닥만한 계산기 있죠. 너무 적은 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아서 막 준비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요즘 정도가 가장 막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한 손바닥만한 계산기하고 또 연습장하고는 꼭 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 이래 앉아 들으시면 안 되고, 예, 회계 원리는
자꾸 내가 써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메모도 하시고 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복습하면서 조금 이제 또 정설을 해서 필요한 걸 옮겨놓고 바로 저하고 같이 공부를 바로 합니다. 아,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이렇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따로 시간 내서 복습하지 마시고 강의 들으면서 제가 문제 풀 때 같이 풀자 이겁니다. 같이. 아시죠? 제가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하면은 여러분도 찾아가지고 같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가 되고 복습이 되어버립니다. 또 시간 나면 또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잖아.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과정이 우리가 회계원리 과정에 이제 보통 이제 두 달, 두 달이지만 실제 두 달이지만은 두 달이 과정 두 달 기간은 두 달이지만은 실제는 두 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기본 뭐 한 세 시간 잡고 하면은 그게 두 달 하면은 약 여덟 번 합니다. 여덟 번. 그 여덟 번이면 결국은 말하면 매일 한다면은 8일간 해버리면은 끝나버릴 강의입니다. 이게 다 끝나죠. 원고까지 이렇게. 조금 제가 약간 시간이 모자라면 조금 더 보강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기간은 두 달까지만 실제 두 달이 아니라 이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두 달이니까 매일 한다면은 여덟 번 아니면 열 번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열 번만 딱 컴퓨터 앞에 앉으면 된다 이겁니다. 열 번만. 그럼 그 정도 다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자신감 생길 텐데. 아유 뭐 해결 이거 80점 장난 아니고 장난이네 대부분 나올 겁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그냥 제 하는 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그죠? 하자 가는 대로 딱 준비하신 건 뭡니까? 그죠? 계산기하고, 예, 그 다음에 연습장 하나 딱 가지고, 문제 풀 때마다 같이 따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우리 회계원리 과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가 쪽하고 재무회계 쪽하고 이렇게 딱 하는 거 아시고, 시험에는 이쪽에 20%, 이쪽에 80%가 나오고, 원가 쪽에 8문제, 이게 32문제가 나오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회계 원리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계산.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하고 이론 문제 이세 개 나오는데 이게 평균 비율이 그동안 이제 출제됐던 문제 이를 보면은 이 계산 문제가 한 60%, 이론이 한 40% 나와요. 그 최근 경향은 최근 경향은 이게 많이 계산 문제 더 많아졌습니다. 계산 문제가. 예. 그래서 이쪽이 한 70% 이상입니다. 70, 한 5% 정도 지금 차지해요. 최근, 한 2년. 금년에 이제 다음 시험이니까 이제 2021년 대비죠. 여러분들은. 그 2021년 대비인데 2020년이나 2019년 이때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게 이렇습니다. 여기서 한 10문제. 이게 한 30문제. 이쪽이 훨씬 많아지죠, 그죠? 계산 문제가. 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많이 나오면, 야, 굉장히 또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회계 원리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계산이 어려울 겁니다. 이게 쉽고, 왜? 이거는 우리가 항상 많이 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차피 민법을 공부하시든, 이론, 뭐, 시설을 공부하시든, 다 이론이니까 이쪽은 많이 접해봤다는 거니까 그죠? 쉽다 느끼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더 쉬워지고 이쪽이 공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계산 문제를 이론해 놓은 겁니다.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숫자 계산은 우리 뭐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해봤죠, 그죠? 뭐 493 곱하기 78 이러면은 이거 이론 몰라도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되는데 이걸 이론을 해볼까요? 이걸 우리 뭐라고 지금 아마 다 잊었을 겁니다. 아, 이걸 뭐라 하죠? 그렇죠. 피승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했습니다. 이걸 승수를 그러죠. 자, 이걸 이제 이론한다면은 성수의 앞자리를 가지고 피성수의 앞자리를 곱한다. 그죠? 28. 그리고 나서는
또 성수의 앞자리를 가지고 비성수 두 번째 자리를 곱해서 한 칸 밑에다가 7, 9, 13을 적는다. 이걸 이론을 머릿속에 여운다 하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 해가지고 뭐 이거 풀 수 있겠습니까? 나누기 어떻게 됩니까? 피제수, 제수 했잖아요. 이런 게 우리 말하자면 회계원리 이론 문제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회계원리 이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알면은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걸 구태여 막 이쪽으로 할 필요 없죠. 그죠?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들으셔도 되고 그냥 제가 하면 저는 이쪽으로 합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도록 해드릴 겁니다. 이제 강의, 이제 강의, 이제 그 어떤 방법의 차이인데 이걸 먼저 이렇게 막 머릿속에다가 하고 나서 이걸 하면은 참 힘들어질 겁니다만은 이걸 먼저 우리 하는 요령을 알고 나서 이런 말들을 하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좀 이론 문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공부해도 쉬워지고.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회계 원리는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할 필요, 예습해도 어차피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뭐 재수하시는 분이나 뭐 재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들어서 좀 아시겠지만, 만약 처음 하신다. 그럼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해도 어차피 모르고 하나 안 하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복습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복습은 하고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다시 또 한 번 더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복습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걸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한다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그죠? 이거. 자산부채 자본. 이걸 이제 개정 과목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개정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말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이다. 그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요 자본이나 이익이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자산의 수익을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요거 두 개만 안다면은 이거는 저절로 나오죠. 우리 회사 자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이게 100원이더라. 부채가 얼마냐 보니까 30원이더라. 이거 두 개 파악하면 이거는 저 빼면 되니까 70원. 요거 버린 돈은 얼마냐? 100원이더라. 지출한 돈 얼마냐? 지출한 돈이 70원이더라. 얼마 남았냐? 30원 남았다.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몇 개? 네 개입니다. 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그렇죠? 원래는 여섯 가지인데, 여섯 개잖아. 여섯 개인데 줄여버리면은 하나, 둘, 셋, 넷. 아시겠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원가. 또 어떤 분은 또 원가 쪽을 갖다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원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포기하시면은 그 이제 25점이 깎이 버리거든요. 결국은 예, 그 여덟 문제가 나오니까 예, 아 20점이죠, 그죠? 20점이 깎이 버리면은 다 맞아도 80점입니다. 80점, 그죠? 일단은 100점에서 원가 쪽을 포기해 버리면은 1점 빠지거든요, 그죠? 80점. 여기서 내가 만약 60% 맞췄다, 48점. 다른 과목에서 카운트 못하면 이건 무조건 탈락돼 버려요. 이건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원가 쪽이 오히려 쉽습니다. 재무회계보다. 왜? 범위가 간단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제 강의를 따라해 주시면 되고 또 우리 여기에 현재 여기에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 즉 저는 이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민법이나 시설 또 실무 법규 하시는 분들이 전부 강의 경력 굉장히 다 오래 했습니다. 예, 오래 하셨던 분들이고 또 막 정예 멤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같은 팀워크를 이루어 왔었고 했기 때문에 다들 더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 시험에 대해서 대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릴 겁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여러분들은 딱 하나 지켜야 될 거는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인터넷 올라갈 때마다 계속 보시고 반복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꼭 아마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적이 아마 꼭 목표 달성하실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산 부채.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공부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산에 어떤 게 있고 부채는 또 어떤 게 있고 또 자본 또 수입 비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